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송민교 아나운서의 요리 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가 더 기대됩니다. 저는 고기가 데워진 사이에 네. 채소를 좀 썰어서, 네. 로비를 네. 썰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를 그냥 썰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손으로 뜯는 게 또. 저는 워낙 샐러드 채소는 네. 손으로 뜯어야 네. 갈변이 안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오, 대범함이 있어요. 네. 야, 저게 진짜. 벌써 로메인을 칼로 안 썰고 손으로 떠서 산다는 거는 많이 해본 솜씨인데다가 저렇게 칼로 하면 갈변이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면 훨씬 더 싱그러우니까. 아, 그거 알고 그러신 거예요? 네. 갈변이 되는 거. 먼저 손으로 손질한 샐러드 채소 위에 방울토마토를 올려주시고요. 오, 민규 씨예요. 얇게 채썬 사과 역시 채소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아유, 민규 씨처럼 예쁘게 플레팅도 잘하네요. 예. 이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익었어요.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썰어보세요. 네. 그래도 이게 너무 긴 이렇게 썰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썰어야겠죠? 근데 네.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요. 네. 이럴 때는 네. 칼을 살짝 뉘어서 아. 이렇게 뉘어서 써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네. 고기 썰 때 팁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슷썰기로 살짝 비스듬하게 썰어야 써는 것도 아주 쉽고 고기의 식감도 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얇게 썬 고기를 채소 위에 얹어준 다음에요. 싱싱한 새싹 채소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때 드레싱은 아보카도 오일로 가볍게 뿌려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샐러드 소스는 그냥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로? 아보카도? 오, 레몬? 레몬. 네. 레몬 어떻게 하시게? 레몬 짜죠. 쭉. 쭉? 네. 그냥 이렇게. 쭉? 내가 그러면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요?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레몬 짜실 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꽉 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꽉. 여기 아파요. 이렇게 여기 아파요. 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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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레몬즙 나오는 네, 거 보이시죠? 네. 꼭꼭꼭꼭 네. 아, 이렇게 하면 레몬 보이죠? 네. 자, 우와, 훨씬 쉽네요.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고기 쪽으로. 너비아니의 달달함은 그대로 동시에 콜레스테롤 걱정까지 잡아주는 건강 만점의 너비아니 샐러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